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칸디아 모스를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런 원목에다가 담아서 글씨를 써봤는데요. 뭐이 자체로도 스칸디아 모스는 어울립니다.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참수 장식품을 떨어뜨려서 이게 망가졌는데 이걸 보수공사도 할겸이 스칸디아 모스를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자, 뭐 글로벌을 사용해도 되는데요. 저는 간편하게 목공포 이용을 해서 나무와 나무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스칸디아 모스하고 참숯도 의외로 잘 어울리더라고요. 이숯 자체가 검정색이라 좀 밋밋할 수 있는데 이 앞부분이 이렇게 페인 부분이 마치 계곡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대로 살리고요.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란색을, 그다음 파란색과 보색인 빨강색을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얹으면 되겠습니다. 빨간색이 있네요. 과하지 않게. 간단합니다. 자, 이것은 그냥 버려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숯하고 스칸디아 무스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나름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